네, 이 흑돌이 잡혔어요. 네, 별다른 수가 없거든요. 단수를 치더라도 이어서 또 단수를 치는 건 환격이죠. 어려운 수 읽기가 아닌데요. 중앙은 잡았지만 뭐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는데요. 네. 신민준 선수 거의 결승점이 눈앞이었는데, 네. 네, 결국 마지막 고비를 못 넘기고, 네, 이 바둑을 패한다면은, 네, 신민준 선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아픔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, 다 만들었었거든요. 네, 사실 네. 나빴던 바둑을 역전을 시켰다가 다시 재역전을 당하는 상황이 돼버렸네요.